산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텐마루에 걸터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넷과 딸 하나가 있는데 부인이 막내를 낳자마자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핏덩어리 막내 아들을 안고 이 집 저 집 저 동량을 다니며 온 정성을 다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나이였기에 매파가 들락날락하며 재혼을 권유했지만 혹시라도 어린 자식들이 계모에게 구박을 받을까봐 세장가도 들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젖을 떼자마자 자식도 없이 홀로 된 누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신은 보부상이 되었습니다. 바리바리 등짐을 지고 천리길도 마다않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보부상들이 주막에서 술판이나 노름판을 벌여도 그는 아이들 생각에 허튼 짓 한번 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멀쩡한 집신이 하루를 못 견딜 만큼 발품을 팔아가며 일을 하고 서너 달 만에 집에 돌아오면 모은 돈을 몽땅 누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오남매는 부잣집 아이 못지않게 좋은 옷을 입고 서당에도 다녔습니다. 어미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라 어느 정도 성장하자 일찍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몇 대기의 농가 밭을 모두 팔아 살림을 차려주고 빚까지 얻어 혼수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자식을 다 혼인시킨 후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발품을 팔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어느새 허리는 굽었고 관절은 마디마디 시큰거려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던 누님마저 세상을 뜨자 그는 청승맞은 외톨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손수 나물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며 혼자 사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가슴을 가득 채운 슬픔을 이기기는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기는커녕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작은 쇠상자 하나를 들고 대장간으로 가서 이상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쇠상자 속에 작은 쇠상자, 그 속에 자기가 가져온 더 작은 쇠상자를 넣고 상자마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 세 겹의 쇠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이상한 물건을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지만 정작 대장간 주인도 그 마지막 쇠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세 겹의 쇠상자 안에 보관할 정도면 아주 귀한 물건일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대장간의 장정들이 무거운 쇠상자를 노인의 집 안방에 옮겨주고 가자 노인은 상자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지어오는 며느리, 보약을 지어오는 아들, 그리고 30리 밖에 사는 딸까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떡 광주리와 꿀단지까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5년 동안 호강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사무제도 지내기 전에 온 집안을 뒤져 다락 구석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쇠상자를 열고 또 열었습니다. 맨 마지막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자식들이 젖먹이 때 찾던 기저귀들만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자식들은 그제서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